공동선언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무생명의 화해와 평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새벽부터 친구들이 카톡을 보내옵니다. 꽃이 있는 사진도 보내고 우리가 기다리는 내일은 언제나 내일로 달아날 뿐이니 지금 여기를 살자 같은 글귀도 따라옵니다. 수시로 이걸 지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나가던 시절 녀석들이나 나나 제가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여겼더랬지요. 오늘 아침에는 담장 너머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울어대더군요. 발전기가 되어서 새끼를 치려고 저러는 거겠지요. 아이고 너희들도 불쌍한 중생이로고. 고양이는 10년 넘어 사는 게 정상인데 저 길고양이들은 채 이 3년을 못 넘긴다는군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마당에 똥 싸다가 나한테 쫓기고 가련한 제 신세를 그대로 물려주게 뻔한데 무얼 하러 저리도 새끼 가지려 안달인고. 그래서 17살짜리 뱅까따라마는 어느 날 문득 학교도 때려치우고 단돈 3 루피를 들고 집을 떠났답니다. 변호사 아버지를 둔 유복한 브라만 계급이었던 그는 평소 힌두신 미나시크를 모신 사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나에게서 이 개체가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자 이 개체와의 연결에서 벗어나 닻을 내릴 새로운 정박지를 찾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 사원을 찾아갔고 때로 눈물이 흐르면 걷잡을 수 없었다. 전능하신 이스와라신의 은총이 나에게 내려와 그에 대한 나의 헌신은 더욱 깊어지고 그냥 고요히 앉아서 내 내면의 깊은 그것이 초월자의 깊은 그것으로 흘러들도록 내버려 두는 때가 많았다. 그러네요. 그도 천주교 신자들처럼 하느님을 배운 겁니다. 그는 집 떠나면서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저는 지금 아버지를 찾아 이곳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저라고 표현했지만 뒷문장에서는 자신을 이것으로 지칭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슬퍼하실 필요가 없고 이것을 찾기 위해 돈을 허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12살 적 같습니다. 성전에 머무느라 부모를 안 따라간 소년에게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는 쪽지 마지막 이름 쓸 자리에다 뱅까따라만 대신에 그냥 줄만 그어 놓았다는 거죠. 이미 서명을 할라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신이 머문다는 아루나찰라산으로 가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참나에 머무르면 아무데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지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한한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잘 지낼 거라고 위안삼아 이야기들 하지만 부활이나 구원은 이 개체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나라는 개체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계속되는 건 아니겠지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초한 독일의 신학자 칼 라너 신부님은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이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과 시간적 존재로 복귀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영원이란 결코 우리의 시간적, 생물학적으로 살아온 시간의 후에 이 시간이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다. 영원이란 시간에서 해방되었다는 데서 시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인격과 관심사의 존속이다. 우리는 또한 개체의 보존 욕구인 나를 위하는 마음, 이기심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기심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쌀이며 고기 같은 남의 생명을 먹어야 내가 살고 내 새끼가 삽니다. 다른 종,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기심은 나를 얽어매는 굴레 중의 굴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이신 당신과 그 피조물인 이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을 그저 내 행복과 내세를 보장해주는 도구라고 여깁니다. 삼라만상이 다 당신 드러남임을 모르고 나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무지 속의 허덕입니다. 기후 위기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세상이 망가질지도 모른데도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캔 하나 컵 하나를 버립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무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권입니다. 그런데 사회 유지에 아주 일부 기능에 불과한 범죄 처벌을 이유로 국민의 대리인인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국회의 입법권을 마구 훼손시키기도 하고 이에 환호하는 어리석음에 힘입어
나라 전체의 앞날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아루나찰라로 간 벵카타라만의 사람들은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존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개체 나가 그저 잠시 동안 유지되는 환상임을 알고 이 유한성과 이기심, 무지의 굴레에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참나이신 하느님을 알면 이 세상 살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저마다 배경이 다른 4명의 남녀가 모여 자신을 옭아매는 게 무언지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무언지를 일기에 적는 내용인데 마하리시 선생님이나 라너 신부님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끌어가더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르침은 다 같아요. 이 개체들은 전체에서 비롯된 거고 우리의 여러 굴레는 다 이 개체라는 허상에서 비롯한 것이니 다른 개체들과의 분별을 벗어던지고 전체에 귀의하라.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겠지요. 공동선언은 지난 1993년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의 진보적인 종교인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사는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창간되었습니다. 공동선언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무생명의 화해와 평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종교가 화해보다는 반목, 평화보다는 갈등의 지렛대 구실을 해온 게 현실입니다. 공동선언은 종교 간 이해의 벽을 뛰어넘고 형식적 교리의 틀을 극복하여 다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선언은 공동의 가치인 생명의 화해와 평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문명사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파편화된 개인을 넘어서 생명의 가치를 다 함께 추구하는 협동적 공동체 문화를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공동선언은 종교인과 일반인이 함께 만드는 다 함께 사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범종교적, 범시민적 공동체 잡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이 창간된 지도 어느덧 30년. 그동안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공동선이 뒷전에 밀려 있고 평화는 아득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선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작은 발걸음이지만 계속하고자 합니다. 공동선 발간에 공동선 번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 정기구독과 정기후원을 부탁드리며 후원금 및 정기구독료 자동이체로 도움을 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후원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주시면 공동선을 계속 보내드립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님이 정기후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정기구독료를 대체하며 나머지 금액은 발간 후원금 및 공동선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비용으로 소중히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